여러분, 밤중에 도깨비지래요. 밤중에 물 주고 있답니다. 무슨 물이냐면, 사람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겠지만, 꽃들도 그럴까요? 짜잔. 이거 650ml짜리 이 소주병인데 여기에다가 생수를 넣고 소주 뚜껑으로 한세 뚜껑 그렇게 넣답니다. 그리고 물은 겨울부터 제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줬거든요. 이러면 물마름도 빠르대요. 소주가 아마 그 소독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. 그래서 병충해 방지도 되고, 그리고 그 날라간 그게 더 좋은가 봐요. 그냥 물만 주는 것보다. 입장에서도 물마름이 빠르고, 그래서 겨울부터 저는 계속 이렇게 줬어요. 사과 우린물, 바나나 우린물, 또 요럴 때물 주는 거는 이렇게 약간 밤에 해지는 다음에 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. 고수님들한테. 낮에 내린 먼지 다 씻어져라, 씻어져라.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가 다 날아가라. 그리고 요렇게 추운데, 이제 얼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, 이런 추운 데서 이제 굳어지면서 더 건강해지겠죠? 색감도 이쁘게 물들 수 있고. 그럼 다 그러는 거 아닌데, 그냥 그렇게 바래봐요. 떠들면서 하니까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도 들고 어깨 아파. 여러분 보세요. 15층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답니다. 거기에 무시무시한 우리 애들이 양 사이드에 이렇게 걸려 있고, 베란다는 베란다대로 걸려 있고. 올해는 어지간하면 이제 옥상으로 안 데리고 가려고. 해마다 더 지치는 것 같아요. 옥상으로 데려고 갔다가 또 가을이면 데리고 왔다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집안에서 해보기로 한번 마음 먹어봤으니까, 하다 안 되면 뭐, 또 끌고 나가겠죠? 여러분,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? 오늘도 우리 유치님들 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겠죠?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봅니다.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 가까워지네요. 편안히 주무시고 고운 꿈 꾸세요. 모두 모두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